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사원의 스킨케어 루틴을 가져왔는데 오늘 스킨케어는 그냥 스킨케어가 아닙니다. 봄, 가을, 겨울만 되면은 얼굴에 각질 엄청 일어나는 분들 있죠? 그래서 각질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진짜 안 먹고 너무 심할 때는 이 각질을 진짜 화장하고 나서도 핀셋으로 이렇게 뜯어내야 될 정도로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화장이 뜨지 않는 스킨케어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저는 세안을 하고 나서 식염수팩을 붙였고 지금 식염수팩을 한 지 한 5분, 1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이렇게 식염수팩을 뜯고 나면 얘네는 훌륭한 물티슈가 되겠죠? 식염수팩을 다 마치고 나선 나의 사랑 SK2 피테라 에센스를 화장솜에 묻혀서 통통통 두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싶으면 처음으로 파운데이션을 바꾸러 갈 겁니다. 내 파운데이션이 너무 건조했나 그동안? 그래서 파운데이션 사는 매장에 가서 언니 촉촉한데 커버력 좋은 거 주세요.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 좋은 거 주세요. 그런 파운데이션 세상에 없죠. 파운데이션을 바꿔도 효과가 없어. 계속 각질은 뜨죠. 그러면 그때부터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더 촉촉한 걸 찾아서. 스킨케어를 바꾸는 게 또 개미 지옥이죠. 그래서 크림도 더 리치한 걸로 써보고 로션도 써보고 에센스도 내가 쓰던 게 뭐 미백 에센스나 뭐 기타 에센스가 너무 건조한 거였나? 더 촉촉한 걸 바꿔볼까? 그 다음에 정말 하다 안 되면 피부과에 갈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 계속 이렇게 각질이 뜯어 나올 정도로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하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수분 공급 것보다 중요하고요. 보습을 뭐 꼼꼼히 해주시고.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지금 소름이 돋고 있는 그 모니터 건너 당신! 오늘은 정말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바로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파운데이션 바꾸고 스킨케어 제품 바꾸고 피부과 다니고 그런데 진짜 돈 200만 원 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안 들이고 화장이 잘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정샘물에서 독자 모델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그 핀셋으로 막 이렇게 각질 뜯고 다닐 때 독자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샘물에서 화장을 받으니까 내 얼굴에 각질 다 어디 갔지? 물론 정샘물의 피부 표현은 정말 지구 최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스킨케어 단계가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을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그 핀셋으로 뜯어내야 했던 각질들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뭐 화장이 뜯어내야 될 정도로 일어나는 일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요. 화장이 좀 뜬다는 있어요. 뭐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물론 화장 떠요. 사무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해선 정말로 화장이 뜨지 않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SK2 피테라 에센스. 이거는 제가 거의 3병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제품은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이렇게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제품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장솜은 제가 이전에 식염수팩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요 시루코토라는 일본 화장솜이에요. 얘는 그냥 화장솜이 아니라 거의 스펀지 같은 화장솜이라서 얘가 머금은 스킨을 엄청 뱉어내요. 보통 화장솜이라면 벌써 이거 지금 바짝바짝 말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직도 지금 더 두드려 바를 게 남아 있어요. 묽은 타입에 제일 첫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을 바를 때 주의하는 거는 절대로 문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대로 문지르지 않기는 오늘 진행할 스킨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스킨케어 제품 바를 때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바르죠? 그게 바로 각질 부각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독자 모델 같은 걸 할 때 정샘물에 가서 거기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스킨케어를 절대로 문질문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스킨케어도 다 이렇게 찰싹찰싹 찹찹찹찹 하면서 발라요. 그게 바로 각질 부각되지 않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피테라 에센스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에센스 덕후예요. 제 스킨케어는 크림 빼고는 다 에센스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토니모리의 멀티셀 에너지 로션 제형의 에센스 같은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는 요거 피테라 에센스 바르고 요거를 두 번 바르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을 낮에 하고요. 겨울에는 요거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몇 가지 에센스를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되게 순하고 피부 유연화 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아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펌프가 정말 쓰레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펌프가 한번 펌프했을 때 나오는 양이 절대로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한번 펌프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났어요. 파달만큼. 근데 보세요. 한 번 더 펌프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이게 막 10번, 20번 펌핑했는데도 한 방울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는 좀 다음에 리뉴얼할 때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네 군데 올려놓고 절대로 문질문질 하지 않습니다. 이 문질문질하는 버릇 고치는데 진짜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의식해서 두드리면서 발라주면은 이게 버릇이 들면은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스킨케어 할 때 전에도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언니 저는 오른쪽 왼쪽 피부가 달라요 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른쪽 피부는 좋은데 왼쪽 피부는 맨날 뭐 나고 아니면 맨날 뭐 건조하고 그래요. 너 오른손잡이지. 또는 언니 저 왼쪽 피부는 좋은데 오른쪽 피부는 맨날 뭐 나거나 건조하거나 거칠어요. 너 왼손잡이지.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른손잡이인데 이 오른손잡이인 거를 오히려 의식해서 이렇게만 바르다 보면은 이쪽 피부는 좋은데 이쪽 피부는 안 좋을 수 있고 뭐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쓰는 손만 계속 쓰다 보니까 스킨케어가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바르는 양이라든지 뭐 핸들링하는 정도라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식해서 양손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오른손잡이인지라 맨날 뭐 나면은 항상 이쪽에 나고.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스킨케어 하면서 그램수 재가면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이 제품 양을 맞출 순 없기 때문에 손놀림이라도 똑같이 해주자. 그러면 이쪽 이쪽 밸런스가 좀 맞게 됩니다. 이 버릇을 들이게 되면 한 번 더 발라야지. 이것 봐, 또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 다음엔 제가 얼마 전부터 단계를 추가하기 시작한 요 차앤바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서 사긴 했는데 딱히 저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못 느끼겠고 그냥 있으니까 쓰는, 용량도 엄청 조그맣고 하니까 그냥 다 쓸 때까지 써보자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가을 겨울 정말 잘 쓰고 있는 한스킨의 바이오 오리진 D 앰플 세럼인데요. 전 솔직히 한스킨은 비비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한스킨에서 나온 스킨케어 제품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성한테는 진짜 강추 제품입니다. 엄청 촉촉해요. 이게 불편한 점이 왜 이렇게 보이는 용기들은 내가 얼만큼 남았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안 나오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말 에센스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를 확 코팅해주는 느낌이에요. 크림 못지않게. 그래서 이거는 건성, 악건성인 분들, 그리고 특히 이건 엄마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영양감이 풍부하게 피부를 확 채워주는 느낌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에센스 중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하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발라도 아까랑 광이 좀 다르죠. 얘는 좀 더 번들번들하죠. 얼굴에 기름칠한 것처럼. 낮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진짜, 저는 자기 전에는 왜 다들 좀 번들번들 할 정도로 스킨케어는 제대로 해놓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에센스입니다. SK2의 스탠파워 아이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어쩌다 보니까 SK2 제품이 좀 많은데 사실 저는 민감성인 분들한텐 SK2를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에는 SK2 피테라 에센스랑 그 오로라 광채 에센스라고 있어요. 화이트닝 에센스. 그거를 한번 썼다가 피부가 완전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2014년부터 SK2 피테라 에센스를 한번 다시 써볼까? 지금 맞으려나? 했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SK2는 좀 발효 제품이기도 해서 사람을 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발효 제품 바르면 무조건 뒤집어졌는데 2014년부터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발효 제품이 너무너무 잘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SK2는 한번 샘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써본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꽤 리치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비립종이 안 생겨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스탬퍼 아이크림은요, 제가 블로그에도 리뷰를 올렸는데 이렇게 생긴 자석봉 마그네틱 스틱 마그네틱 봉이랑 같이 세트 상품으로 나온 애예요. 따로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자석이 되게 꽤 강력한 자석 필름이 이 부분에 들어있어서 얘가 자기로 제품이 더 피부에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이런 작대기 하나에 몇만 원씩 받고 팔고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써본 다음에 아 얘가 효과가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얘는 정말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아이크림 바른 자리에 지나가기만 해주는 앤데 SK2에서 권장을 하는 거는 아래 10번, 위에 10번, 뭐 그리고 미간 이런 눈꼬리 주름지는데 이런 데 이렇게 문지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얘가 좀 차갑게 하면은 되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계속 뭐 잡지 같은 거 봤나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땡땡 부은 거야. 그래서 아 얘가 뭔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딱 10번씩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런칭 행사에 가니까 SK2에 이제 거의 그 PNG에선 임원급 되는 완전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뷰티 블로거들이랑 대담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 높으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 자석봉은 아이용으로 요만하게 이제 안정성 인증을 받았으나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팔자주름 같은데 난 팔자주름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SK2에서 임원 아저씨들 되게 뭐랄까 멋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높은 아저씨는 인도 사람이었고 제품 개발하는 과학자 아저씨는 일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밝은 이제 SK2 글로벌 전체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아저씨는 뭐라 그랬더라? 태국 사람인데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다 그랬나? 뭐 여튼 그래서 아 진짜 SK2가 글로벌 그룹이긴 하구나 PNG가 글로벌 그룹이긴 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들 다 자기네 제품에 너무 자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무엇보다 뭐 이 봉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그룹에 높으신 분들이 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컨피던스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저한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크림을 바를 건데요. 전 크림은 요샌 몇 가지 중에 그냥 손 가는 대로 골라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크림이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골라 썼거든요. 하나는 SK2 셀루미네이션 딥서지 EX. 이거는 홍수현 크림으로 그 사람이 룸메이트에서 발랐던 크림으로 유명한 크림인데 뭐랬더라? 수분 폭탄 크림이랬나? 뭐 여튼 그런 팬네임이 있고 여름에 제가 만나보게 된 제품인데 젤리같이 왜 비오템 크림들 보면은 젤리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 제형이에요. 그런데 꽤 촉촉하고 이렇게 보통 젤 타입 크림들 바르면 금방 날아가서 여름용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정말로 보습력이 괜찮아서 전 겨울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레쉬에서 나온 크렘 앙시에느 소프트 크림인데 얘는 되게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십몇만 원대였는데 얘는 20몇만 원대였나 그런 어마무시하게 비싼 제품인데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는 얘를 잘 안 발라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항상 얘나 좀 이따 소개할 다른 애를 바르는데 얘를 왜 아침에 안 바르냐면 얘는 좀 밀려요. 때처럼 밀려 나오는 거 있죠. 최근에 저의 크림 라인에 합류하게 된 애가 불과 며칠 전에 헤라의 셀 바이오 크림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정말 엄청 되직한 제형이에요. 엄청 하드한 제형인데 되게 알맞게 유수분 밸런스가 딱 조정이 돼 있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엄마들 화장품 바른 것처럼 기름지지도 않고 20대 초반 친구들 바른 것처럼 확 날아가는 가벼운 제형도 아니고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감도 되게 좋고 겨울에는 역시 너무 수분 크림보다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게 좋잖아요. 나는 진짜 20대 초반 때는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언니들이나 엄마들이 이제 기름종이 없어도 돼. 얼굴에서 기름이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20대 초반 때는 속으로 사람 얼굴에서 기름이 안 나와 뻥을 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 요새는 기름종이 안 들고 다녀요. 마지막으로 립밤을 바를 건데 아더마라는 정말 순한 프랑스 브랜드에서 나온 립밤을 발라주고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 루틴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정말 요새 들어서 이상하게 화장이 안 받아요. 각질이 막 일어나요. 각질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 뜯어야 될 정도예요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서 바르신 다음에 내일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각질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두드려 바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아침 세수할 때 폼클렌징 사용하지 말고 물세안만 하고선 두드려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각질이 확 잠들어 있을 거예요.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확 잘 먹고 각질이 부각이 안 됐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빠잉!